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깨꼬리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깨꼬리 버섯은 산속 이런 소나무가 자생을 하는 이런 소나무 잎이 떨어져서 썩은 이런 자리에 주로 군락을 이루고 피어납니다. 버섯들이 가을에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야 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깨꼬리 버섯은 비교적 일찍 한 8월 중순쯤 되면은 돋아납니다. 크기는 버섯 하나 크기가 이 정도로 작습니다만은 아주 쫄깃하고 오이향이나 살구향이 향긋하게 나는 버섯으로 아주 맛이 있는 식용버섯입니다. 속설에 이제 색상이 화려한 버섯은 독버섯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깨꼬리 버섯은 색상도 이쁠 뿐만 아니라 아주 맛이 있는 식용 버섯인과 동시에 약용도 하는 버섯입니다. 이제 깨꼬리 버섯은 전 세계에 자생하는데, 버섯의 크기는 3에서 18cm 정도로 피어나고, 근데 이제 18cm까지 자라는 것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보통 한 3에서 5cm 정도 크기, 이제 좀 큰 거는 이 정도로 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크기가 요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버섯을 채취를 하면은 소나무 잎이 떨어져서 썩은 자리에 나기 때문에 버섯 대에 소나무 잎이 따라 올라와서 손질하기도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버섯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버섯입니다만은 향이나 씹는 맛은 아주 좋은 버섯으로 미국이나 프랑스라든가 영국 같은 독일 같은 그런 유럽 쪽에서는 이 버섯이 피어날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산으로 몰려들고, 또 통조림으로 가공을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물도 하고, 그렇게 또 미식가들이 찾아다니면서 먹는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 약성이 있는데, 버섯의 맛은 달고 성질은 차가운 버섯입니다. 이제 눈을 시원하게 해줘서 눈에 열이 나서 핏발이 서고 하는 것을 치료를 하고, 또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시력약화, 야맹증, 피부건조증, 비타민A 결핍증, 소화기 감염, 호흡기 감염, 점액 분비 치료를 한다고 그렇게 알려진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깨꼬리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